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 토론 사이다 더. 정치인들과 정치권 이슈를 시원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이다 톡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여당 측 패널입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곡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다음 야당 측 패널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치훈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입니다. 우선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이야기 듣고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 동맹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모습은 한미 가치 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동맹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동맹 70년 의미를 얘기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를 언급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여섯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것만은 꼭 얻어오겠다. 좀 전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지 않는 걸 얻어오겠다고 꼽았는데 청년 정치인들은 어떤 걸 꼽아주실지 궁금해요. 짧게 들어보고 저희 다음 이야기 한번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이게 저는 얻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번에 가게 될 경우에는 뭐 안보 문제도 다뤄질 수 있겠지만 경제적 문제도 다뤄질 수 있거든요. 현안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IRA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이제 결부돼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네. 그 반도체 기업들이 수율이라든가 이건 사실 기업 비공개 자료인데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 제출하라라고 하는 이 입장이고,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이게 미국 반도체가 중국에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중국이 한국이 중국에 지원 그 반도체를 납품하지 않는 것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럴 경우에 지금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실제 동맹이 맞나? 그러니까 그 관련된 어떤 동맹 국가의 그 기업들에게까지 이런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엔 이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까지 좀 빼앗기고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오히려 더 드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키는 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예. 거고요. 네. 네, 신인규 예,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사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안보 문제가 상당히 좀 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명분도 양보하고 이러면서 실리적인 것도 많이 놓쳤다라는 조금은 안타까운 평가도 있었는데 당시에도 좀 지켜보자 했던 이유는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제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넘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안보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어쨌든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나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좀 씻어줄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약속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신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성치훈 부의장님. 네. 뭐 저는 뭐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때 한일정상회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외교의 기본 원칙은 결국 기브 앤 테이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서 자꾸 기브 앤 기브만 하고 오시는데 이 한미정상회담에 앞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또 너무 저자세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네.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도감청 문제를 지금 사실상 거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국내적 반발을 좀 더 어필을 하고 강하게 네.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게 우리가 원하는 아젠다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과연 김태호 차장이 그 의제 상담을 하러 가서 의제 협상을 하러 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김태호 차장이 하는 발언들을 보면 뭐 악의적 독촉이 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뭔가 실효를 거둘 수 못했을 것 같고 네. 또 그 이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소울링공이 지금 국제사회를 들썩들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로이터 인터뷰. 네, 그런 발언들만 봐도
미국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면 어떤 발언은 좀 미국에게 좀 우호적인 발언도 해주고 또 어떤 발언은 미국에 좀 긴장을 줄 수 있는 발언도 해주고 밀당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다 그냥 퍼주기만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원하는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 미국이 원하는 중국과 대만 관계 발언. 그러니까 뭔가 미국이 원하는 발언만 계속 해주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저자세로 갔을 때 실제 본 이벤트인 한미정상회담에서 과연 우리가 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어서 두 번째 국빈 방문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12년 만에 이제 국빈 방문이잖아요. 굉장히 네. 70년 한미 동맹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방문인데요. 근데 사실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정상회담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어떤 신냉전이 다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향한 그런 샌드위치의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정상회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꼭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물론 이제 북핵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 산업, 우리 정말 그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동차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기업들이 네. 불이익을 받는 점이 없도록 그게 또 FTA라든지 경제동맹이었잖아요. 저희는 한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도록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 중에 두 분이 여야를 넘나들어서 경제 문제를 챙겨야 된다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아까 성치훈 부의장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 후폭풍도 좀 언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하고 또 대만 해협도 언급을 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뭐 외국 순방 앞두고 외신 인터뷰를 좀 좋은 카드로 활용을 하면 좋은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번에 좀 논란거리가 된 것 같아서 요건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했던 그런 인터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빈 방문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그런 외교 현장에서 사실상 이야기해도 될 부분들이고 네. 사실 또 중국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예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그것도 로이터 통신사를 통해가지고 먼저 이제 우리가 패를 또 보여주면서 사실은 뭐 미국에 대한 어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 이것이 결국 그 국제사회를 들썩이게 만드는 상당히 좀 매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전략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저는 좀 수가 낮은 전략이었고 뭐 어떠한 전략적 의도인지가 잘 읽히지 않는 전 그 부분이 조금 문제였다 이렇게 봐서요. 이거는 좀 매우 저는 안 했었으면 더 좋았었을 그런 인터뷰 아니었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보 실지. 우리가 백악관에 우리 정커비 그 국가안보전략소통조정관이 있는데 이분이 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미 두 정상이 인도태평양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이런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한국의 여러 가지 이 동맹에 엮여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선으로 이제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만 문제도 엮여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이 전략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인도 태평양까지 완전히 확대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국방에 있어서 그런 정도의 캐파까지 될까? 뭐 문화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좀 그런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치지만 네. 안보 전선에서 거기까지 확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이 너무나 동맹을 과잉되게 이 끌고 들어가는 면이 있다. 그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찌라시가 하나 막 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병력이 뭐 2만 5천 병력을 러시아 전선에 투입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뭐 잠수함이나 최신형 뭐 전투기를 받는다. 이걸 협상 중이다. 그래갖고 미국 당국과 한국 정보 당국이 이걸 파악하고 사전에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럼 우크라이나에도 우리도 투입하고 중국 대만 이것도 뭐 이 힘의 지금의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네. 한 이 근저에 그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건 사실 뭐 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게 한국의 이익
국가 이익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발언인 것 같은데 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네. 더 많은 걸 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전문가는 미국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공식화하고 올까 봐 걱정된다는 얘기도 했더라고요. 김용태 전 측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판들 왜 굳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우리가 그동안 갖고 왔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만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그만큼 우리 국제 정세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북한이 고체 연료를 통한 ICBM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언제 어떻게든 북한이 그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규탄, 유엔 안보리가 규탄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북한 편을 들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규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 유사시 한국에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저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대만 해협에 관련해서 네. 당연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어떠한 대통령도 다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 발언을 하셨거든요. 비슷한 취지로.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의 어떠한 정상들도 저는 결코 반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지를 말씀하신 건데 중국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항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장난하면 타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했어요. 중국이. 굉장히 거칠게 반응을 했는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면서 32.6%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여파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성치훈 부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딱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주 연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한일 정상회담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틱한 모습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하락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 안타까운 거는 제1야당인 민주당 우리 당이 저번 주에 좀 의혹이 크게 한번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조금 2점 몇 프로 빠졌는데 호남 지역에서 한 10%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서로 지금 못하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저는 일단 윤석열 정부의 그 이번 대통령의 이 로이터 인터뷰가 좀 걱정되는 게 아까 김용태 전 최고가 말씀하신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가 처한 이 한반도가 열강들의 이 각축장이 되어 있는 현실 때문에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가리지 않고 선택해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네. 이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 뭐 중국 관련 발언들이 대부분 뭐 원론적인 발언이라고는 하시지만 이전에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더 모호한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언 워딩들을 보면 미국이 쓰던 워딩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조금 더 그 균형의 추를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반발이 있고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게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 국가 행정수반의 발언의 제1원칙은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아무리 봐도 영순위는 지금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 지금 안보가 좀 위태위태해진 예. 상황이고 특히 러시아 국민들 그렇죠. 또 중국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는 또 계속해서 지금 중국의 강경책을 쓰다 보니 경제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좀 이익을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외교적 방향 경제적 방향들이 영순위에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려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 부분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외교관계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가지고 사실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전선이 너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랑도 분란이 생기고 또 중국과도 그러니까요. 분란이 생기는데 먼저 이슈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냥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서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과 러시아, 중국 그쪽이 이제 또 같이 또 신냉전처럼 서로 이제 그런 대결 구도가 더 강화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더 밀착이 될 수밖에 없는 효과를 우리 스스로 지금 초래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북한과 중국도 뭐 겉으로 볼 때는 맨날 가깝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도 상당한 그런 갈등 요인이들이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 로이터의 이런 인터뷰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심으로써 이것이 좀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한 또 이익을 줄 수 있다, 안보적인.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좀 전략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결정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잠깐 짧게 팩트체크, 그러니까 사실 확인 관계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윤석열 대통령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1년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남중국해라는 표현을 쓰다가 대만 해협이라는 그 대만 해협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문재인 정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대 정부도 비슷한 입장 견지했다는 점은 좀 좀 사실이니까요. 근데 중국이 유달리 이번에 거세게 반응하고 물론 그 당시에도 중국이 비판을 했었고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국제 정세가 한미 일과 북중러 이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시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쨌든 미국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어쨌든 전선을 뭐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을 계속 좀 어려운 국면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이 행동인 거고. 예.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에 뭐 무슨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죽은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사전 예방은 지금 북한과 대화체는 끊어졌죠. 지금 좀 있으면 중국, 러시아하고도 다 끊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하고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화 채널은 해가면서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강대강 대치로 북한을 넘어서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는 국면인 거거든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외교를 국민들이 좀 우려하실 정도로까지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한 다음에 호텔 직원으로부터 엄청난 박수 받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자랑했잖아요. 네. 지금 미국 시내에 태극기 걸려 있다고 엄청 자랑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칠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속을 챙겨야 된다. 그렇죠. 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박수 쳐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무슨 70년 만에 국빈 방문? 이런 게 뭐 14년이라고 그랬나요? 12년 만에. 네, 12년 만에 국빈 방문? 이런 게 다 거칠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좀 안정된 이 안보 관계를 좀 느끼고 싶은 것이고, 그거에는 우리나라가 경제나 특히나 자존심 같은 거에 좀 스크래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러한 국면에서의 입장도 아니 뭐 당연히 뭐 안보적 차원에서는 충분히 미국의 역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자세로 완전히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실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국익 중심에도 중요하지만 국빈 방문이 거칠에는 아니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요. 국가 간의 어떤 의전과 있어서 그렇죠. 예, 국빈 방문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여러 가지의 대통령의 방문 형태가 있지만 국빈 방문은 최우선하는 방문 형태니까요. 다음 주에 어떤 성과를 갖고 저희가 토론해 볼지 궁금한데, 지금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의견 남겨주고 계세요. 박장우 님이 교황님이 무기 지원 바라실까요? 이런 의견 남겨주셨고, 사랑으로 님은 러시아와 중국도 경제 교역국입니다. 우리도 북한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네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길게 이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일단 짧게라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좀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 전 대표의 귀국 직후 발언 듣고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민주당 한숨 돌린 겁니까? 일단 송 전 대표가 귀국을 했는데요. 아니, 그런 표현도 사실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세 가지 측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다루느냐. 세 번째는 나중에 그 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지금 두 번째 국면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실제로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오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냥 검찰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저는 지금이라도 외부 요인으로 구성된 뭐 진실조사위원회를 꾸리든 아니면 네. 지금의 윤리심판원에서 뭐 나서든 감찰단이 나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련된 의원들의 진술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받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나중에 이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이 단서가, 된다고 예,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검찰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좀 배치되는 거예요. 갑자기 검찰을 신뢰할 리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예,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 조치. 예, 30초밖에 안 남아서 여당 쪽에서 한 분만 짧게 말씀 나눠주시고 저희가 유튜브 후토크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사건이 뭐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이거는 훼손하는 굉장히 좀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해서 정말로 엄단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좀 민주당 차원에서도 아까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대로 정말 그 좀 적극적인 태도로서 해야 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이다톡 라디오로 들으시던 분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후토크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사이다톡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팜은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이게 계속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한 차례 더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각자 화이트보드에 키워드 적어주시면 요거 가지고 또 얘기 나눠볼게요. 뭐 지난주에도 다양한 키워드 적어주셨는데 지금 또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시대의 잔당들. 시대의 잔당들. 5.16 운동권에 대한 시대의 잔당들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시대의 잔당들이 그 만화에서 나오는 대사거든요. 네. 나쁜 뜻은 아니고요. 과거에 이분들의 어떤 노력과 이분들의 어떤 뭐 기대와 많은 도움으로 성장을 해왔더라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분들이 과거로 도태되고 과거했던 어떤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지금 바뀌어가는 이 패러다임을 읽지 못하고 현재에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잔당이 되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86 운동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도 전 분명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때 이데올로기 상황이었을 때 했던 그러한 관행들을 네. 마치 본인들이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시대가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민주주의의 시작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분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돈봉투라는 것을 지금 민주당 계속 액수라든지 뭐 검찰에서 흘린 것 아니냐라는 네, 식의 출처에 있죠. 대해서 저는 이런 게 다 물타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은 결국에 돈으로 표를 사고판 것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본령을 훼손한 것 네.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걸로도 물타기로도 안 되고 옹호도 안 된다는 점을 민주당 그 의원들도 586 운동 의원들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서 신인규 변호사님 얘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저도 뭐 민주주의 하고서 옆에다가 이제 사망한 그 사자를 제가 한자로 써놨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의 이름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 그러면은 민주진영의 그 핵심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네. 최근에도 4.19 민주 그 혁명 있잖아요. 민주 이념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기리면서 기념사에서도 뭐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었지만은 사실 그 4.19라는 것도 사실은 부정선거에 또 한거했던 것이고 이거 이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만큼 부정인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는 부끄럽고 이거는 네. 좀 반성을 좀 깊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지금은 좀 이런 약간 좀 성찰이나 이런 국면으로 가서 그나마 이제 전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처음에도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검찰이 탄압을 한다 뭐 이거 에 대해서 흘렸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뭐 액수가 적으니까 뭐 괜찮았다라는 식으로 또 이거를 정당화하는
저는 참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민주주의를 계속 얘기하는 이런 모순성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좀 이제 지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뭐 물론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은 저희도 뭐 돈은 아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뭐 힘과 네. 폭력에 의해서 사실상 민주주의를 짓밟은 건데 뭐 거의 본질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돈에 의한 이런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좀 깊이 이건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춘 부의장님 어떻게 적어주셨을까요? 네. 저번 주에 말했던 두 가지인데요. 네. 유공원 해야 된다. 주변인들은.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결제해야 된다. 근데 주변인들이 지금 유공원을 전혀 못하고 계시고 유공유원들을 너무 하고 계시고 결제해지는 이제 기억 하나 쓴 정도가 됐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기억만 색칠을 해주신 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변인들이 관련 그러니까 당 인사들이 하는 발언들이 하나하나 다 지금 실책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송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수십 년을 같이 한 그 동료의 그런 것들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야 되는 발언들은 송 전 대표에 대한 동료의 동지에게서 나오는 발언들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발언들이 안 나오고 계속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왜 저런 발언을 하지라는 발언들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인들은 좀 더 말을 아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일단 송 전 대표가 귀국을 바로 하셨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소환하면 나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억 하나 쓸 수 있을 정도 겨우 됐다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결자가 송 전 대표님 말고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의혹의 당사자들인 저는 그분 분들.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좀 핵심적인 분들은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입장 표명이 사실상 뭐 제가 오늘까지도 찾아보니까 당 직후에 나왔던 이거는 뭐 다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을 짜집기 한 이런 입장 정도만 나왔는데 예. 그럼 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그 상황에선 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그럼 어떤 발언과 짜깁기를 한 것인지를 명명백백히 먼저 밝히는 것이 그리고 그 발언들이 우리 당의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실상 결자해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송 전 대표님밖에 없고 당사자들은 지금 뒤에 숨어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뭐 여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뭐 꼬리자락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송 전 대표가 오히려 당의 이런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나오신 거는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지금 당 안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어서 이 당 테두리에서 벗어나시든 아니면 빨리 이걸 명백히 밝히시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은 네. 저는 싹쓸이라고 네. 적어줬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잘못된 이게 관행이었다면 뭐 잘못된 관행인 것이고 일시적으로 그랬다면 일시적으로도 이건 잘못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지금 정치권은 통째로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한 달 전쯤인가요? 하영재 체포동의안 이런 것들이 막 불거졌을 때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게 공천 헌금을 받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지금 또 김연아 의원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돈봉투 그러니까 국민들과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사실상의 배신 행위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 이런 배신 행위는 진짜로 저희 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예. 제대로 된 어떤 공천 과정 혹은 제대로 된 경선 과정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리더를 뽑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돈으로 인해서 굴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네. 잘못된 관행들 혹은 잘못된 일 이런 것들은 정말 싹쓸이 시켜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그러한 것이 정당해 혹은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인식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도 이참에 다 네. 싹쓸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김연아 전 의원 관련해서도 지금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봉투 의혹이 정말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관례가 아니었나 뭐 아직은 혐의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당 쪽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가장 우려되는 게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공범이었어 이러면서 서로 또 뭉개고 넘어가는 게 저는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가 있었고 또 지금 이거 확인해야 되는 네. 거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방선거
선거를 앞두고서 당협위원장들이 이런 식의 뭐 소위 말 매간 매직 비슷한 거죠. 자리를 돈 주고 파는 네,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공천 헌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돈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거 서로 여야가 이런 식으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우린 모두 공범이었어 이러면서 서로 또 더 해먹자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될 것이고 이거는 전 이번 차제에는 돈으로 인한 더 이상의 이런 매간 매직이나 돈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은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진영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위법이면 모두에게 위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싹쓸이 얘기해 주신 저는 뭐 싹쓸이에 뭐 100% 저는 동의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하영재 의원 거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거 전수조사해야 된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또 김연아 의원 거 또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돈봉투 사건 나오니까 이거 신고센터를 국민의힘이 만들었어요. 민주당 건이 나오니까. 아, 네. 그러니까 자기네 건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 철두철미한 어떤 칼날을 들이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민주당 역시 같은 선상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 새로 꾸렸으니까 예. 이거부터 좀 철저하게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앞에 토론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라디오 봄기편 맞아서 끝으로 사이다톡에서 이런 주제로 우리가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화이트보드 한번 적어봐 주실까요? 요 얘기 서로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톡에서 나눠봤으면 하는 토론 주제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개 또 나눠주시고요. 뭐 꼭 정치 현안이 아니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주로 정치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네. 가장 먼저 적어주신 이동학 전 최고 아니면 김용태 전 최고? 저는 네. 여기 네 분 모두 이제 현실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총선에서 도전할 걸로 알고 있어서 향후 1년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이 선거에서 공천 전망, 네. 양당의 공천 전망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관심사기도 하신 거죠? 제가 볼 땐 굉장히 힘들어 보여서 네, 지금 어쨌든 저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자마자 한숨 쉬시더라고요. 네. 뭐라고 적어주셨을까요? 말 나온 김에 이제 오늘 교대 인원수 줄인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거 예.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금 지방으로부터 산업 자체가 죄다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이미 우리나라 인구가 한반도 인구가 전쟁이 난 이후를 제외하고는 자연적으로 감소한 건 처음이에요. 네. 한반도가 그동안 성장해오고 그다음에 계속 넓어져오고 확장해오고 증가해오고 이랬던 이 흐름이 역사적 흐름이 있는데 예. 저는 이 흐름이 완전히 그냥 꺾였다고 봅니다. 전환됐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네. 그래서 이 지방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수도권으로 계속 쏠려오는 문제 그것과 연동되어서 벌어지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 요소가 연금제도 이런 것들에 다 들어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정치가 지금 서로 돈봉투 공천원금 이거 갖고 싸우는 동안 사실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뭐 중요하죠. 정의를 네. 바로잡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국민들과 함께 이 논쟁을 정치가 할 수 있어야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 좀 다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저도 이렇게 네. 했는데요. 전 국가 대개조라고 와, 했고 거대 담론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밑에는 이제 뭐 방향 결정 자 이렇게 써놨는데 네. 사실 정치라는 게 뭐 너무나도 거대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집행이 되고 나라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도 뭐 이동학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런 아젠다들도 저도 동의하고 정말 이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대개조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대개조는 지금 돈봉투로 저렇게 공천하시고 돈봉투 돌리는 저분들이 하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뭐 젊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국가를 대개조해야 될 여러 이슈들이 있거든요. 저도 네. 뭐 지방분권 이슈라든지 뭐 행정구역 대개 편이나 뭐 소위 말하면 개헌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좀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런 데서 좀 토론을 하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통 큰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성치훈 부장님. 네, 뭐 정치 개혁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선거제도 개혁부터 선거제도 개혁 이슈 벌써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꼭 필요한 문제임에도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정치 개혁 이슈를 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지금 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루지 않는 문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지금 대의원 문제 이런 것들 정치자금 관련 문제 좀 그리고 또 총선 관련 전망을 또 말씀하셨는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혁신적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네. 관련 법안들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법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현역 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지금 그러니까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이 법이 예. 계속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이걸 바꾸면 현역들이 도전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걸 안 바꾸거든요. 계속 논의만 하거든요. 선거제도 개혁도 똑같았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논의들을 계속 언론에서 좀 다루고 좀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논의돼야 합니다. 이런 논의의 방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왜 현역 기득권들이 이걸 안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환기시켜드리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참 재미없고 기득권들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좀 마이너한 주제로 항상 밀리고 조금 이루어지다가 말고 하는 문제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 아닐까 생각해서 정해봤습니다. 네. 사이다톡 매주 현안을 따라가기 바쁘긴 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주제들 국가 대개조까지 다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이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뭐 점점이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이다톡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